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고구마입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요즘 또 새해를 맞이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중에 또 요즘 뭐 예전부터 하긴 했지만 원푸드 다이어트 많이 하셨죠? 그중에 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포만감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고구마 다이어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푸드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고구마 제품들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순서대로 이거는 GS에서 파는 군고구마를 샀어요. 가격은 2,000원인데 이렇게 군고구마를 파시더라고요. 군고구마랑 여기는 피자 2,001에 고구마 피자 라지 신도우로 시켰고 여기는 햄앤 고구마 치즈 스틱 시켰고요. 여기는 건 행복 돈까스에 치즈 고구마 돈까스 시켰고 여기는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고구마가 반한 티라미수랑 여기 뒤에는 갈릭 고구마 페스츄리. 이 정도면 완벽한 고구마 다이어트죠. 그리고 옆에 음료는 뭐 브릿지의 그 아몬드 음료들인데 오리지널 초코 바나나. 이거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다이어트에 좋다는 뭐 깔라만시가 들어간 오란시에서 나온 음료. 아무튼 저도 다이어트 고우. 일단 요거는 그 GS에서 파는 군고구마예요. 잠시만요. 이야.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 되게 샛노란 고구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잠시만요. 아, 이래서 고구마 다이어트인가? 일부러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거 고구마는 파는 매장이 있고 팔지 않는 매장이 있거든요. 야, 이거 고구마 좀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가 진짜 쫀득쫀득해요. 고구마 말린 거 있잖아요. 좀 그것처럼 쫀득쫀득하네요. 일단 이쪽에 해갖고. 고구마는 군고구마는 이 맛이 있어야죠. 살짝 탄 부분도 있고, 수분이 다 빠져서 오래돼서 그래요. 먹고, 오리지널. 달고 맛있나요? 되게 쫀득쫀득해요. 고소해. 맛있어. 이거 아몬드 맛 나는 두유? 근데 이거 맛있다. 뻑뻑해. 자, 다음은 고구마 다이어트 할때또 많이 찾으시는 고구마 피자. 저는 오늘 피자 2001에서 시켰는데 다른 데는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통 고구마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뻑뻑하네요. 유기다. 근데 고구마 다이어트 할때 군고구마랑 그냥 찐고구마랑 칼로리 틀리나요? 같죠? 겁나 맛있다. 와, 그래요?
군고구마가 찐고구마보다 칼로리가 높다네요? 우와, 그건 처음 알았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군고구마가 칼로리가 더 높대요, 찐고구마보다. 밑엔 이렇게 고구마가 칠해져 있고요. 위에는 피클들이랑 막 건포도랑 있어요. 옥수수도. 피자요? 이거 뻑뻑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냥 고구마 무스로 살걸. 막 피자 스쿨이나 그런데 막 고구마 무스 이런 거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치즈 고구마 돈가스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부드러워 오늘은 진짜 엔지다 너무 아쉽다 짱 맛있어요. 요거는 햄앤 고구마 치즈스틱이에요. 치즈는 굳었지만 안에 고구마 보이시죠? 아, 네네. 돈가스 사이가 아니라 돈가스 위에 있죠. 또 오늘은 고구마색. 케이크는 파리바게뜨에서 사온 고구마가 반한 티라미수라는 거예요. 고구마는 수분이 날아가면 많이 뻑뻑해지네요. 이거는 진짜 고구마 뻑뻑한 그게 들어있고, 예전에도 먹어봤는데 되게 고구마 맛이 진했어요. 이거는 고구마를 넘어서 그좀 호박? 그런 맛이 나요. 진짜 진해요. 티라미수 어떤 맛인가요? 전 오늘 티라미수 못 먹어요. 오늘은 고구마 다이어트를 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티라미수를 먹을 순 없어요. 호박 고구마를 넘어서 그 단호박 그런 맛이 나요. 다이어트 할땐 샐러드도 좋죠. 어쩌겠어요. 티라미수는 오늘 남겨야죠, 뭐. 오늘 딱 말씀드리는데, 티라미수 케이크는 먹진 않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어떤 고구마는 부드러운 부분도 있네요. 티라미수는 디저트로 먹어줘요. 디저트는 요 고구마 깡 고구마 다이어트 고구마에 마요네즈 얹어 먹으면은 부드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요네즈는 그 달걀로 만든 건강한 소스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먹어볼게요. 마요네즈는 달걀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몸에 이로운 건데. 한번 같이 여기에다가 왜 저렇게 큰 거를 사놓나요? 많이 먹어서요. 마요네즈 되게 좋아해요. 마요네즈 건강한 달걀을 얹어서 일단 맛을 떠나서 부드러워져서 좋아요. 님들은 다이어트 하실 때 어떤 제품 제일 많이 드세요? 혹시 원푸드 해보신 분들? 뻑뻑함이 보이죠? 닭가슴살요, 샐러드요, 고구마요, 두부요. 다음엔 두부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요? 달걀. 그렇다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두부 다이어트 먹방도 한번 하고요. 달걀 다이어트도 한번 할게요. 나만의 비밀이 최고예요. 뭘 아시네요. 닭가슴살은요, 닭가슴살은 그 석종이 형이 내신 거 있거든요. 그거는 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돼요. 정말 너무 맛있어갖고. 설레인 닭이라고 브랜드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 양념 갈비 맛이랑 게장 맛이 있는데 너무 맛있죠. 이번에는 요거 초콜릿 맛 한번 먹어볼게요. 두부 다이어트 메뉴가 뭐가 될지 기대되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초코 우유에다가 물을 탄 것 같아요. 이거 깔라만시는 그냥 레몬 맛? 레몬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상큼함이 시큼함이 강한 그 깔라만시 맛이 나요. 초코는 초코보다는 제가 처음에 오리지널 먹은 게 전 좀 더 좋아요. 두유 칼로리는 오리지널이 45칼로리, 초코가 100칼로리요? 그리고 바나나가 80칼로리예요. 맛도 저는 오리지널이 나는데 칼로리는 오리지널이 더 적고. 호두집업 조진영이 거 아닌가요? 조진영이가 저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아, 생일 선물이 아니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다이어트에는 적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너무 포만감 들지 않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먹는 거를 뭐 정말로 다이어트 한다고 진지하게 궁서체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피자에 발라먹는 거는 마요네즈예요. 달걀을 주 원료로 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죠. 피클도 먹어줘요. 아, 네네. 피클 국물을 버리러 가기 귀찮으니까. 아, 저는 치킨무 국물이랑은 되게 친해졌는데 요 피클 국물이랑은 아직도 못 친해졌어요. 저는 고구마 하면은 김치와 조합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요 피자랑 김치랑 진짜 잘 어울려요. 파마산 치즈랑 마요네즈도 같이 뿌려줘요. 잠시만요. 떨어져 있었어요. 피자 2001 브랜드인가요? 네. 이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저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저 어릴 때부터 있던 브랜드거든요. 피자 2001이 초딩 때부터. 요것도 먹어볼게요. 요건 바나나 맛. 아, 대전 지역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하긴 제가 대전 사람이니까. 바나나 맛도 바나나에다가 그냥 물탄 맛. 오리지널이 저는 제일 맛있어요. 맛도 맛이고 칼로리도 칼로리고 그냥 오리지널이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마요네즈랑 파마산이랑. 그나저나 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요즘 코감기가 와서 코가 자꾸 질질 막 새요. 글쎄 제가 가격을 확인을 못했어요. 아몬드 브리즈 이거. 파마산이랑 뿌리고. 페스츄리가 삐지겠네요. 오래 살아남는데 뭐 안 삐지죠. 막 크게 신이 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편의점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마트나. 치킨은 왜 안 시켰나요? 오늘은 고구마 다이어트. 맛 진짜 진해요. 제가 먹은 고구마 케이크들 중에 고구마 맛 이상의 진함이다요. 옆에 GS 도시락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행복 돈카츠라는 데에서 시킨 치즈 고구마 돈가스예요. 오,
고구마 무스가.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뻑뻑한 고구마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고구마를 더 좋아하거든요. 20대에서 30대 되는데 느낌 어떤가요? 좀 멋있어진 것 같아요. 어디 뭐 일하는 자리나 뭐 미팅 같은 거 하거나 할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시면은 저 29이요 보다 저 30이요. 느낌 있지 않아요, 님들? 30. 응? 저 어른이죠, 어른. 여기 옆에는 티라미수 케이크인데, 저는 오늘 고구마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참아야죠, 뭐. 진짜 이게 제일 나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갈릭 고구마 페스츄리. 마늘과 고구마 최고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어요. 맛있다. 그 고구마 라떼도 살라고 했는데 편의점 네 군데 돌아다녔는데 없어서 못 샀어요. 고구마 아이스크림도 있나요? 있어. 고구마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 옥수수처럼 생긴 건데 요렇게 겉에 이렇게 있어. 아, 맞다. 이름이 군고구미. 군고구미. 그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오랜만에 듣는다. 님들, 다음에 저 고구마 다이어트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오늘은 피자도 뭔가 너무 아쉬워요. 일단 피자가 정말 아쉬워서. 안될것 같아. 다음엔 제가 좀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고구마 다이어트 한번 다시 할게요. 스파게티는 없네요. 아우, 스파게티는 안 돼요. 그때는 동치미랑 김치 더 갖고 올 거야. 버터 올린 통 고구마요. 와. 아우, 침 나와. 통고구마 딱반 잘라갖고 그 안에다가 버터 넣어갖고 그대로 오븐에다가 넣잖아요? 와,
나오는 순간 진짜 후광이 장난 아니에요. 5분 후에 짱. 밥은 안 먹나요? 다이어트 할 때 피하셔야 될 게, 피해야 될 게 흰쌀 음식들이거든요. 흰쌀을, 그러니까 그냥 하얀 거를 최대한 피하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밥 패스. 다이어트 힘들죠. 오사츠도 있어요. 아, 맞다. 맞아, 맞아. 저는 오늘 요거밖에 준비를 못해서. 아쉽다. 다음에는 더 제대로 준비를 할게요. 편의점에 한 끼 고구마 두유 있어요. 난 그런 거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간 데는 없었어요. 고구마 라면도 있... 고구마 라면 있어요? 밀가루도 흰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밀가루로만 돼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을 본 게 국밥집에 가셔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하시고 국밥을 원샷을 하시더라고요. 밥은 밥만 드시고. 다이어트는 정말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자기 위안이죠. 고구마 떡은 없을까요? 뭐 고구마 넣어서 찌면 되겠죠? 아, 고구마 떡 있어요? 저도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케이크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이건 고구마잖아요? 이거 옆에는 티라미수. 이거를 그냥 섞어버리면은 고구마 티라미수 케이크가 되니까 고구마잖아요. 그럼 그때부턴 고구마가 들어간 티라미수니까. 응? 이렇게 두 개를 섞어버리면은 고구마 티라미수란 말이에요. 잘 섞으면은 그쵸 님들. 님들 이러면은 고구마 티라미수가 되는 거예요. 뭐 고구마 다이어트에 고구마 피자 말이 돼요? 안 돼. 다이어트는 자기 합리화죠. 자, 이렇게 우리 이거를 잘 섞어서 고구마 티라미수로 만든 다음에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뭐 비주얼은 조금 안 좋아지죠. 맞아요. 비주얼 셋이라고 치셨는데 어떡해요. 뭐 다이어트가 쉬운 건 아니니까. 이러면 이제부터 이거는 고구마 티라미수 케이크. 님들 여기서 고구마만 건져 먹을 순 없어요. 이거를 다 먹어야죠. 왜냐면 이거는 고구마 티라미수니까.
배추님 보기 불편해요. 속이 울렁거려요.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라도 먹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은 편해요. 아까 안 먹는다고 굳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는 그냥 티라미수였잖아요. 지금은 고구마 티라미수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구마 맛이 아주 은은하게 나는 티라미수. 치즈 고구마 라이스. 근데 이건 이제부터 치즈 고구마 라이스예요. 왜냐면은 고구마가 올라갔으니까. 이러면 고구마 다이어트 되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이랑, 그리고 제가 이럴라고 비행기를 타거든요. 볶은 고추장. 그냥 먹자. 아니요, 저는 오늘 고구마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고구마가 들어가지 않은 건 먹지 않을 거예요. 참기름 하나 사야 되겠네요. 마트 가서 사야 될것 같아요. 백령도 백고구마는 꿀물이 나와요. 진짜 달달한 고구마는 그렇게 막 꿀이 나오는데 정말 맛있어요. 케이크 저렇게 더럽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지극히 미안해요. 미안해, 님들. 진짜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몰랐어요. 뭐, 정말 많이 계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이거는 그냥 치울게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안 먹는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이거를 큰 집으로 이사를 시킨 다음에 이거는 고구마 밥이니까, 그리고 치즈도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유제품이 얼마나 건강한데요. 다이어트 할때 칼슘도 보충되고 정말 좋아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한 3배, 뭐 4배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간 거죠. 이 맛에 비행기 타죠. 비행기에서 제일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추장, 볶은 고추장.
변진님 영상 보면은 되게 인간미 넘치는 것 같아요. 옆집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제가 원하는 게 님들한테 옆집에 사는 그런 동생 뭐 혹은 오빠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옆집 이웃 주민. 정말 편한. 아, 오늘 저도 이게 좀 갑자기 생각나서 조금 빠리빠리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고구마 다이어트 한번 방송할 때 다시 그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잘 준비를 해볼게요. 마지막은 아, 진짜 오랜만에 냄새 맡는다. 오늘 왜 컨셉을 고구마로 잡았나요? 뭐 되게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아몬드 브리즈보다 아데스 음료가 더 향이 풍부하긴 하더라고요. 이거요? 좀 전에 제가 CG 화면으로 보여드린 그게 더 향이 풍부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그 말씀하신 아데스 한번 챙겨서 먹어볼게요. 아데스 초콜릿 맛있나요?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다음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구마 다이어트 제대로 할게요. 오늘은 조금 아쉬우신 점도 있으실 거고 저도 아쉬운 점이 되게 많은데 다음에 제대로 한번 보완해서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고구마 다이어트 성공! 안녕!